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자, 선대위 갈등 문제, 참 갈등에 좀 이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부분이죠. 사과를 하긴 했어요. 26일 날 하긴 했는데 김성애 대변인이 SNS에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확신에 찬 글을 갖더라고요. 그 사과문을 선대위에서 사전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김건희 씨를 선대위나 국민의힘에서는 컨트롤 못할 것이다. 그 글을 쓴 거는 맞죠? 네, 제가 썼습니다. 직접 취조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한 치의 부끄럼도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의도 안 한 것 같고. 뭐, 힘내고 하십시오. 아니, 뭐 할 때마다 힘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 장교님이랑 저랑은 네. 이 국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선대의 경험도 있고요. 이건 뭐 100%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내가 직접 작성했다 그러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손님이 오는 파티를 열어놓고 네. 음식을 먹었는데 간이 다 하나도 안 맞으니까 호스트가 나와서 자, 저희 아내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게 궁금하대요. 음식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럼 선대위가 지금 이게 지금 정치적 행위이지 개인 김건희 씨가 누구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과에서 뭐가 제일 틀렸느냐? 나가서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를 모르고 이분이 무대에 섰어요. 서서 제일 먼저 기자를 바라보면서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리허설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서서는 사과를 받는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라는 조언이 당연히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카메라를 보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제가 지난 기간 동안 돋보이고 싶어서 이러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붙어있는 그 기나긴 본인과 남편의 러브스토리를 네. 덜어내고 나면 네. 사과 내용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 그걸 뺐었어야 돼요. 그걸 빼고 거죠? 바로 사과로 들어가고 3분 안에 끝내고 나갔으면 지금 같은 이야기를 안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풀 메이크업에다가 검은 리본까지 메고 있는 이 코디 자체도 네. 그 선대위에서 봤으면 사모님 리본은 푸시죠라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옷 복장도 다 선대위에서 지정을 해줍니까? 그게 누가 봐도 사과하러 나온 사람이어야 되지 내가 돋보이러 나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김건희 씨가 총 연출을 내가 이 문제는 알아서 기획하겠다라고 했던 직접? 의사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여의도 문법하고는 달랐는데 문제는 기사를 적는 기자들도 여의도 문법에 맞춰서 적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런 식의 사과는 생소하고 보는 국민들로부터도 그렇고 해서 애쓰신 것에 비해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내막을 아는 저로서는 참 이게 내막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선대위랑 상의가 안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내막을 아니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설득이 있었고요. 네. 김건희 씨의 그 결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용인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지 세 개 합쳐진 것이다. 다른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내막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또 막 보니까 또 할까요? 해주셔야죠. 네, 또 이거 짤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짤 안 만듭니다. 짤 안 만 그냥 약속? 그대로 나갈 겁니다. 짤 안 만들고 쇼츠로 만들겠습니다. 쇼츠로 네. 짧게. 네. 쇼츠나 짤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3시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조금 네. 늦게 왔지만. 근데 2시 그 정도에 이미 당사에 와 있었어요. 거기 와 있어가지고 좀 다른 의원들. 거기 뭐 공보단장이라든지 뭐 다른 의원들하고 앉아서 여러 가지 좀 얘기도 나누고 다른 행동들을 좀 했는데 그때까지도 K모 핵심 관계자는 사과하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K모 관계자는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다 그런 식의 막 조율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선대위랑은 전혀 좀 논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미 와 있는데 사과하면 안 된다고 막 빨리 선대위는 저기. 전혀 몰랐다는 거네요. 절대로 당사 오면 안 된다.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뭐 미리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전에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건희 씨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대국민 사과가 아니다. 대남편 사과문이다. 그렇죠.
대윤석열 사과문이다. 이거 국민 기만 쇼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었다. 뭐 잘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동안 사과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일단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한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이 사과 논란 일단락 될 수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게 될까요? 마무리가 됩니까? 이러면? 저는 일단락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경력을 뭐 또 허위로 썼다, 뭐 학력을 허위로 썼다. 그래서 다른 쪽에 지원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충격을 받을 대로 받았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걸 한번 사과하면서 끊고 가가지고 다른 어떤 의혹이 나오더라도 아이 그래 원래 허위 학력 경력을 썼던 사람인데 뭐 이 정도는 뭐 했겠지 라고 그냥 충격파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처음에 조카 뭐 살인사건 관련해서 변호했다고 해서 얼마나 막 며칠 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다른 조카들도 비슷한 건 관련해서 변호를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더라도 이제 그게 그렇게 기사가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미 면역력이 좀 생긴 것이 아니냐. 예, 뭐 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쨌건 한 번의 이벤트를 거치고 나면 대중들의 분노가 잦아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김건희 씨의 입장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하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태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로 뭔가 불거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정도에서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사람들이 아, 또 그거구나라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이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선대위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이것도 뭔가 맞지 않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방송에서 또 논문, 석사 논문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표절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응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김건희 씨가 그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계산돼서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기자고의 그렇죠.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단어들 뭐 오빠라고 부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악마화 돼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딱 따여 가지고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했으면 본인이 해명을 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리스크가 커질지 모르고 또 실언이 사과보다는 실언으로만 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네.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잘했다라고 봐야죠. 분리를 안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네.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분리를 해서 조금 살짝 욕을 먹는 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장재훈 의원께서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것 알고 봅니다. 측근 의원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장재훈 의원은 지금 이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이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선대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내부를 저격하는 모양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후보는 또 당대표를 좀 얘기를 하고 또 불편한 신기를 당대표가 또 후보한테 드러내고 뭐 이런 모양새로 지금 보이는데 결국 두 사람 간의 이 신뢰 김준 기자 깨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신뢰가 깨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신뢰가 굳건하지 않은 거는 명확하죠. 금간 건 맞겠죠. 확실하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맞겠죠. 다만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쇼윈도 부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우리가 안에서는 불화가 있어도 밖에서는 그렇죠. 화목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게 정치적으로는 필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연출을 이제 하는 게 관건인데
이게 사실은 이 녹화 시점하고 이거 방송 시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게 말을 하기가 저도 지금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미 네. 이미 다 이미 활짝 웃는 사진이 이미 도배가 됐어요. 또 손 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방송은 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중요한 거는 네. 31일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나요. 그날이 중요한 날이죠. 이준석 대표 네. 이미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정치적인 생명력이 위험해 보입니다. 당 대표로서 권한만 얘기하고 의무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은 당 대표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혼란을 줄이는 게 당 대표 역할인데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지금 가감 없이 계속 한 열흘째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당을 지지하고 당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음부터는 이준석 대표랑 정치를 같이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 저 자신도 이준석 대표 편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의 태업을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손해보는 거는 윤석열 후보다. 윤 후보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손 내밀고 포용하고 치사하지만 네. 내가 대선 때까지만 꼭 참자. 내가 이준석 대표랑 기싸움하고 줄다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다 품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한 정치력을 좀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이 결국은 윤핵관 때문인데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 같은 거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줄 게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이렇게 대선을 치르다 보면 핵심 관계자가 없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핵심 관계 후보를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한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어떠한 신뢰관계가 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윤핵관을 잡아서 설득을 해서 후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윤핵관한테 휘둘려야 돼?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틀렸다. 이거는 대선 과정 중이기 때문에 후보와 후보 참모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 본인이 주도권 가지려고 하면 무조건 갈등과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이런 리스크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 김성희 대변인님 속내는 뭘까요? 이준석 대표도 정치를 10년 했고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뭐 짱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건 본인 어떤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윤핵관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이 문제가 네. 풀립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그럼 윤핵관은 누구냐? 윤석열 후보의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그럼 언제 또 전우들을 얘기하느냐? 네. 법사위 대첩에서 추미애 장군과 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 함께 소총을 들었던 멤버들. 아, 다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 법사위의 그 멤버들과의 이 지난 전우회. 네. 이 전우회가 이번 대선 구매에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아무도 기댈 데 없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래도 한번 함께 싸워본 이 전우들이 자기의 유일한 자기 편이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네. 것이고 그런 관계에서 저는 모르지만 만들어진 이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분들이 주로 지금 등장하는 윤핵관 멤버들이에요. 떠올려 보시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의 24일 백브리핑에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의 전신이던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의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그런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2016년에 소위 말한 진박 논란. 누가 진실한 박근혜 편인가를 따져 묻고 다니던 그 진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쳤고 총선을 망쳤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이준석 대표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이번에 선거를 그렇게 치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당신이 만약 2016년에 박근혜 총선 마냥으로 진박들의 호가호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아하. 그렇게 되면 당신이 당선되고 나서도 결국 그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윤석열 후보님 당신을 망칠 겁니다. 그 일을 사전에 꼭 차단해야 됩니다라는 사명감. 오. 이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하루 이틀 움직여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는 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민주당 쪽 인사인 김성애 대변인께서 저렇게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고 또 칭찬해 주시는 거 보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면,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절해가지고 내부 갈등 일으켜서 선대위가 계속 내부 수리 중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제 말을 들어요? 아, 우리 영향력 있는 김성애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예. OBS는 영향력 있지만 저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네. 또 민주당의 대변인들도 계속 이준석 힘내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좀 자신을 되돌아봐라.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향후 본인의 정치적 입지 내지 성취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대선에서 네. 지면은 이준석 네. 대표는 당대표 그냥 당연직으로 그만둬야 될 거고 야, 네가 중요한 대선 과정 중에서 1차 가출, 2차 가출을 하는 바람에 내부 혼란이 생겨가지고 지지율 떨어져서 우리가 대선에서 졌잖아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책임 다질 수 있는 상황 생기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보수 우파 쪽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질 겁니다. 의원들도 마음이 떠나고 지지자들도 마음이 떠날 거예요. 지금 당 게시판에 보면 윤석열 후보 사퇴해라, 이준석 사퇴해라 지금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이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 자기 정치를 해 유분수지 자신의 자질이나 역량을 뛰어넘는 너무 큰 성공을 거두거나 너무 큰 벼슬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봐요. 대표에게 철딱선이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국민의힘 의원들 좀 너무한 발언 아닙니까? 너무한 발언이죠. 지금 당의 기강도 무너졌고 상호 존중도 다 무너졌다. 지금 상당히 당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것도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감내해야 될 몫이에요. 네. 본인 많은 비판 받잖아요. 뭐 예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뭘 정치력을 잘 몰라. 국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대선 캠프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선대위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그냥 평론만 하는 그런 수준이야 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꾸 그런 분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말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초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토론하려 하다 토론은 뭐 취소되긴 했지만 결국 당대표의 사퇴, 이 부분은 김준일 기자, 사퇴까지는 갈까요? 어떨까요? 사퇴 안 하죠. 안 하겠죠? 예. 사퇴를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들이 많이 윤석열 후보한테 등을 돌릴 겁니다. 그렇죠. 진짜 국민의힘 그럼 모두가 루즈루즈 게임이에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윈윈 게임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네. 뭐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퇴를 하는 거는 거의 뭐 이제 나 정치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네. 이 무제한 토론 이것도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뭐 안 하는 거죠. 뭐 네. 무한 연기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회동도 중재를 해가지고 지금 이 그 울산회동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성패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방자치선거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점을 흔들 수 없다는 상황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가 식물 대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방자치선거에 관련된 아젠다를 던지고 나오면서 본인의 정치적도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두고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 요청에 따르겠다는 말이 선대위 복귀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다시 선대위로 복귀를 할까요? 뭐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상한 구조고 다른 비판과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최소한의 명분만 만들어주면 네.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부득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윤핵관들을 장악은 좀 할 수 있을까요? 통제? 장악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핵관들도 지금 지지율 김종인 위원장이 윤핵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제일 강력한 윤핵관은 권성동 사무총장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분들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보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장악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시간 보입니다. 문제다. 네. 네. 자,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장원 씨가 한 줄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전 이준석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준석 대표. 아니 네. 좀 많이 봤던 상황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네. 다 가는 군대에서 네. 이런 비슷한 상황 있어요. 갓 임관한 나이 어린 소위 소대장 아무도 말 듣지 않습니다. 네. 네. 그 군대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군대는 계급보다 짬이다. 짬짤할 때까지는 조용히.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 공개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라 듣기가 좀 그러면, 불편하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와닿는 분들은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거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자,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의힘이 36살의 청년 이준석을 새 당대표로 새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원서를 건넵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이 퍼뜨리는 모욕적 발언으로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내용을 봉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당으로서 항상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네. 후보 얘기는 오늘 안 합니다. 오늘 한 2, 3분 할까요? 네? 2, 3분 해야죠. 할까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지지율 1등 나오고 있는데.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